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습니다. 생존이 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수양은 명예회복, 완결되지 못한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 확인, 미국의 책임 문제, 증명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입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까지도 이제 초청을 해서 약 450명 정도 인원이 왔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대학생들은 4.3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4.3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벌써 4.3이 71주년이라는 거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공감을 하고 하면서 걸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육지에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참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무래도 저 좋다도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사건들이 좀 밖에도 외부에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에 맞이하는 이 4.3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이 미래 세대들이 또 4.3에 대해서 가져가야 할 그런 인식, 교훈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서로 같이 이 서귀포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진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4.3이랑 연계해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그 100주년 그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우리 학생들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4.3을 기리고 기억하려고 4.3에 관련된 동백꽃 있잖아요. 네네. 동백꽃 가운데 새겨진 배지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4.3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냥 4.3이 있구나. 제주도에 대한 아픈 역사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보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역사인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 4.3의 정신, 그 교훈을 학생들이 먼저 표출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되면은 그 4.3의 정신이 뭐 미래 세대까지도 계속 계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라고 하면 지나간 그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고 일단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준비하고 했을 걸 생각하니까 놀랍고 대견하고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문화 축제라고 해서 4.3을 기리는 축제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못하지만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은 사삼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사 하지 마. 우리 집이 나방 형. 어디 가면 죽이면 처리 못는다. 23세. 뭐 불쌍하게 돌아가죠. 아버지 신체를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기르게 사주니까 이 귀라도 그냥 다 닦아서 뭐 잔이라도 한 잔 드리고 가는 거. 제가 50살 때까지는 설마 하고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50살이 지나고 나니까 예, 희망이라는 게 없죠. 꿈을 맞더라고요. 그래도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그런 좀 바람이죠. 그거는 바람인데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빠였으면 이렇게 버텨서 지금 있을 수 있을까도 궁금하긴 해요. 저는 못 버텼다고 생각해가지고 보상이나 뭐나 이런 건 상관없이 명예회복이라도 일단은 됐으면은 그나마 이제 고인으로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향신입니다. 1942년생인 김현옥 할머니의 손녀이고 제주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사삼 유족이자 후유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꾹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는 어멍이 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번 두 팔 벌렁 나한테 오는 거 닮아. 그래서 나도 두 팔 벌렁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삶에 그런 끔찍함이 있었고 멋쟁이 할머니가 그런 아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야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멍 죽은 거, 물에 떠댕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 나 어린 나이에 어떤 가슴으로 어멍 아방 식계를 하고 소분을 댕겨주신지 우리 어멍 아방, 할망 하르방 아직도 피 묻은 옷 입은 이식하부된 저승갈 때 입는 옷 새로 지어당 산 앞에서 태워드리고 해놔서 우리 어멍네 이런 내 마음 다 알아점실 건가? 할머니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앞으로는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겠다고. 오늘 사삼 추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할머니 이야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